오늘은 이제 6조 단경과 마음 공부책 74쪽 이제 위에서 두 번째 단. 지난번에 이제 마하 부분을 이제 거의 해가고 있고요. 마하반야 바라밀에 대한 이제 설명 부분입니다. 돈한번 6조 단경에는 이제 마하에 대한 설명은 별로 안 나오는데 여기는 마하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길게 나오네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반야에 대한 설명이 또 등장을 합니다. 선지식들이여, 마음의 크기는 광대하여, 이제 이 부분 이제 상당히 중요해요. 이제 반야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불교에서, 불교는 이제 불이법이라고 했잖아요. 불이법은 둘이 아닌,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닌 한 법을 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엄청 복잡한 것 같고, 팔만 대장경이 있고, 경전마다 되게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모양을 보면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는 왜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많고, 설법하는 바도 많고, 가르치는 것도 많고, 불교 언제 다 공부할 거냐, 이거. 너무 많아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부 다 그냥 전부 다 하나를 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 다른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은 거를 얘기하고 있어서 이 같은 하나의 눈을 뜨면 일체 모든 다양하게 분별해서 설했던 모든 것들이 아, 다 서로 다른 것이 아니구나. 다 그냥 하나를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에 눈 뜬단 말이죠. 앞에 이제 마하를 설명했는데 마하는 뭐 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마하가 뭐겠어요? 이 불이법. 이것을 이제 뭐 법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반야라고도 하고 지혜라고도 하고 열반해탈이라고도 하는 우리 자기의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뭐 본성이라고도 하고 내가 누구냐 했을 때그 바로 진정한 내가 누구냐 하는 그 나라고도 하고 하는 그것이 어떠냐 그것이 크다 근데 상대적인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니까 전부니까 둘로 나뉘지 않는 상대가 될게 없으니까 그걸 크다라고 한들 다른 것과 비교해서 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오로지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크다 작다라고 말할 수 없는 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절대적으로 큰 거죠. 근데 이거를 뭐 크다라거나 작다라는 말로 사실은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이 절대성이기 때문에 절대성의 어떤 크다. 그러니까 이 마하도 법을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반야도 당연히 법을 이한 법. 이 불이법이라는 한 법을 깨닫는 그 지혜, 그것을 이제 반야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반야의 설명이 나오는데, 반야가 바로 마음이고, 반야가 바로 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식들이요. 반야를 설명하는데, 이제 마하를 얘기한단 말, 마하를 설명하는데, 마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마음이 곧, 마음을 깨닫는 게 반야니까. 마음의 크기는 광대하여 마음의 크기 우리 이 본마음, 본성, 자성, 본래 면목, 뭐 주인공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반야지혜 법 이것은 크기가 광대하여 우주법계 전체에 두루합니다. 그게 이제 마하의 설명이었죠. 마하가 그렇듯이 이 마음의 크기는 광대무변해서 우주법계 전체에 두루하다. 마음은 크기가 마하만큼 커서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커서 우주 법계 전체에 두루할 만큼 크다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래 큰갑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진정한 내가 누구냐? 진정한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의 본성이 뭐냐? 우리는 지금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이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걸 나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나는 요만하고 뭐 키가 180도 안 되는 요만하고 내 마음? 내 마음 해봐야 내가 맨날 쓰는 마음 뭐 우울할 땐 우울하고 슬픈 땐 슬프고 하는 이 마음 이게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진짜 내가 누구냐?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나의 본 마음, 나의 본성이 뭐냐를 봤더니
나는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요만큼이 내가 아니고 이 우주 광대무변한 우주 안에서 요만큼이 내가 아니고 이 여기서 마음이 바로 진정한 나란 말이에요. 이 마음, 진정한 자기는 그 크기가 광대하여 우주 법계 전체에 두루 합니다. 여러분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은 이 몸만한 크기가 아니고 170이고 160이고 150이고 하는 그만한 크기가 아니라 자기는 진정한 자기는 그 크기가 광대해서 우주 법계 전체에 두루 합니다. 여러분이 우주 법계 전체에 두루 편만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일으키면 여기서 별도 보고 은하계도 보고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다 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해요? 여기서 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저쪽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게 있습니까? 이 우주가 있습니까? 하늘과 별과 이 모든 것들이 있나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그럼 여기 아무 일도 없어요. 여기 이 몸이 나다라는 것도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생각할 때이 몸이 나야가 돼버리거든요. 내가 태어났다? 내가 한 생각 일으킬 때 그때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남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아닌데 나는 몇십 년 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 생각을 일으킬 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나의 역사라는 게 기억 속에서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가져와 보세요. 그 지금 가져올 수 있느냐? 그 진짜냐, 실제냐? 한 생각 일으킬 때 여기에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고 이걸 나라고 내가 명명하고 있고 여기서 내가 태어남이 생겨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모든 과거와 미래가 나라는 존재도 또 세상이라는 것도 여기서 내가 한 생각 일으킬 때 그게 일어나지. 그거 없이 이것이 그냥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도 다 자기 생각이죠. 자기가 이 몸이라고 생각해서 이 몸이 죽으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몸이 죽을 때 나도 죽겠지. 그러면 괴롭겠지. 그 생각을 하니까 이 몸이 죽고 나면 어딘가로 가서 또 태어나나? 그런 망상을 일으키니까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있고 내가 윤회하는 게 있는 거지. 생각 속에서 있는 거지. 그런 일이 실제 있느냐? 그런 일이 진짜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죽음이 그렇게 두렵다고 하지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여기 나라는 것도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잠에 빠질 때 깊은 잠에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질 때 그때가 죽을 때가 다를까요? 그때 나다라는 생각도 없고 너라는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꿈도 없다면 기절에 있다면 그게 죽음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럼 무엇이 또 탄생일까요? 그 그냥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그때는 아무것도 없죠. 나만 없는 게 아니라 세상도 없고 우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없다가 옆에서 누가 툭툭 쳐가지고 일어나 아침이야 할때 눈을 딱 뜨면서 그때 세계가 나와 세계가 동시에 착 하고 펼쳐지지 않나요? 그렇게 나도 창조되고 세계도 창조되고 있어요. 내 생각을 바탕으로 이걸 만법 유식이라고 불러요. 만법은 이 세상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들은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오로지 식이다. 식작용일 뿐이다. 의식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그냥 만법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일어날 뿐이지 그런 게 실제 하느냐? 실제하지 않는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여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면 나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아, 이 몸이 난데 하는 생각 한 생각 일으키면 이제 여기서 나도 생기고 너도 생기고 우주도 생기고 세상도 생기고 모든 것들이 창조되죠. 그러니까 조물주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매 순간 조물주 역할을 매 순간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근데 죽으면 다를 것 같다고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망상, 허상, 허상으로 일으킬 때 그게 진짜라고 믿으면서 그걸 쫓아가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 쫓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은, 나라는 존재는 크기가 광대하여 우주법계 전체에 두루 하는데요. 그런데 작용을 하면 뚜렷하고 밝아서 분명하니 상황 따라 쓰면 곧 모든 것을 지혜롭게 압니다. 이랬어요. 이 마음의 크기가 광대한데 보세요. 이제 이 몸이 나라고 하면 이제 몸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지금까지 생각하면 살았는데 이제 마음 공부를 해보니까 이 부처님 법을 공부해보니까 이 몸이 내가 아니구나. 오온계공이라고 했죠. 반야심경에서도 이 오온으로 이루어진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색을 몸이죠. 수상행식 느낌 상뭐 생각 의지 의식 수상행식이라고 해서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이 오온이 적집되어 있는 쌓여 있는 이 오취온 이걸 우리는 나라고 여기며 살았는데 부처님 법문을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는 말이 오온은 무하다. 오온 계공이다. 오온이라는 건 실제가 아니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오온이 내가 아니면 뭐가 나냐?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내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내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나냐 도대체 그러면. 근데 분명히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보고 있지 않느냐? 말하는 걸 듣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걷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견문각지를 다 일으키고 있다. 견문각지 하면 견, 보고, 문, 듣고, 갓, 깨닫고, 느끼고, 지, 알고 하는 이 작용이 다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걸 통해서 뭔가 여기 지금 있다라는 사실은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분명히 여기 나라고 할 만한, 이걸 나라고 할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나라고 할 만한 어떤 존재감이 확인되잖아요. 지금. 보는 걸 통해서. 근데 나는 당연히 내가 보지, 내가 듣지, 내가 생각하지, 내가 느끼지 이랬는데, 이 법문에서는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단 말이죠. 눈이 보는 게 아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도, 멀쩡히 뜨고 있는데도 못 보는 게 있어요. 내가 딴 생각에 빠져 있으면 눈을 뜨고 있는데도 못 봐요. 그리고 눈을 감아도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꿈속에서도 꿈의 장면이 촥 펼쳐지잖아요. 그 눈으로, 육안으로 봤나요? 육안으로 본게 아닌데도 꿈의 장면이 촥 펼쳐지거든요. 눈 이렇게 뜨고 있는데 멀쩡히 눈앞을 보고 있는데 딴 이미지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기도 해요. 눈으로 보는 줄 알았는데 이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구나. 그럼 이 본다라는 이 사실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나는 내가 보고 내 눈이 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내가 하는 게이 육신으로서의 육체로서의 내가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네. 그리고 내 귀가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꿈속에서도 말하고 듣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 육신의 귀가 듣나요? 귀가 있는데도 옆에서 분명히 나를 엄마가 몇 번을 불렀는데도 TV에 빠져 있으면 못 듣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제가 진짜 나를 무시하나 할 정도로 분명히 또렷하게 불렀는데도 얘는 또렷하게 못 듣는 거예요. 소리가 분명히 여기 귀전을 강력하게 쳤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듣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가지고 방편으로 썩 좋은 방편은 아니지만 보는 놈, 듣는 놈이 있지 않느냐. 근데 눈이 보는 게 아니다. 눈이 보는 거라면 눈을 딱 감으면 안 보여야 되지 않느냐? 눈 감으면 안 보이나요? 눈 감으면 까만 게 보인단 말이에요. 까만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다라는 이 성품은, 그러니까 보는 성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본다라는 이 성품은, 이 성품은 분명하구나. 근데 이게 눈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또 내가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가 하거나 눈이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법이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마음이 한다. 방편으로 말을 써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마음이 하고 있다 지금. 진정한 나, 이걸 진정한 자기. 이 육체로서의 자기가 아니라, 이 온, 오치온으로서의 자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가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진정한 자기가 지금 본단 말이죠. 이 눈이 보는 게 아니고, 이 진정한 자기가, 마음이 본단 말이에요. 법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으로서는 이 눈이라는 모양이 있어서, 이 눈이라는 요것이 보는 줄 알았는데, 이 눈이라는 요게 보는 게 아니라, 아, 요게 보는 거면 눈을 꺼풀을 딱 닫으면 안 보여야 되는데, 눈꺼풀을 닫아도 검은 걸 보는 뭔가가 있단 말이죠. 아, 이 보는 성품은 이 육체가 보는 게 아니구나. 이 육체가 이렇게 보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거기서도 지금 봄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죠? 여기서도 봄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게 우리는 다른 건줄 알았단 말이에요. 제가 보는 것과 여러분이 보는 것은 다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보는 거야. 그쪽에서의 봄은 여러분이 보는 거야 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는 세상이 있고, 저는 제가 보는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보는 성품, 이 자성, 본성, 본래 면목, 마음, 이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마음은 크기가 광대하여 우주 법계 전체에 두루하다는 거예요. 이 보는 성품이 광대해서 우주 법계 전체에 두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쪽에 이 마음이 있고 여기에도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동일한 한 마음이. 이한 마음을 보는 걸로 가면 본다라는 작용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귀로 가면 듣는다라는 작용으로 드러나고, 냄새 맡는 작용, 맛보는 작용, 감촉을 느끼는 작용, 생각을 일으키는 작용으로, 작용을 일으킬 때 이게 이제 딱 증명이 된단 말이죠. 드러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그쪽에서 지금 보는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보는 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지금 보는 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보는 이것과 여러분이 보는 그것이 둘인 줄 알았는데, 셋이고 넷이고 다 다른 줄 알았는데, 이게 다르지 않은 한 마음이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과 제가 보는 게 다른 존재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가 본단 말이에요. 하나가. 한 마음이. 한 마음에 보는 성품. 이 크기가 광대하니, 아니, 스님, 저는 지금 여기 앉아 있고, 스님은 저쪽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같은 거 하나가 지금 봅니까? 왜 그게 가능하냐? 이 마음은 크기가 광대해서, 그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마음은 여기 있거나, 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온 우주밖에 전체 두루하니까, 그게 이 보는 작용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보는 게 이쪽에서 보는 것과 다를 수가 있죠? 이 정도만 다른 게 아니라 우주법계 전체에 편만하게 있으니까 달나라뿐 아니라 안드로메다의 어떤 외계인이 있다면 그 외계인이 누군가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봐요? 외계인이 뭐를 가지고 보겠어요? 그 외계인이 이한 마음 가지고 이한법 가지고 쥐네들끼리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밀림에 호랑이가 토끼가, 사자가, 사슴이 서로를 보고 도망치고 하는데 보는 게 뭐, 누가 보느냐? 이 마음 하나가, 이 크기가 광대해서 우주밖에 전체에 두루하거든요. 그럼 아프리카 밀림에 있는 호랑이가 뭘 가지고 보느냐 하면 이걸 가지고 본단 말이야.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외계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여기 있지만 일체를 다 알고 다 본다 이런단 말이에요. 전지전능하다 이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왜 전지전능하겠어요? 부처님이 왜 뭐든지 다 안다고 하겠어요? 삼천대천세계 우주의 이치를 다 깨달았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 지금 여기 오신다면 뭐 지식적인 걸다 알겠어요? 지식적인 건 몰라요. 부처님도 지식적인 것까지 다 안다면 여기 깨달은 사람이 한명 있으면
저뭐 삼성전자나 LG나 연구원에 갖다 놓으면은 연구원들이 모르는 거다 풀어주게요? 논문에서 막히는 거막다 풀어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TV가 어떻게 운영되고 하는지, 뭐 스마트폰이 어떻게 운영되고 하는지, 이런 걸 부처님이 그 프로그램까지 다 만들 줄 있을까요? 그런 거할줄 아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물결에 불과해요. 물결. 삼라만상 다 분별되는 모든 것들은 물결에 불과하는데, 부처님은 그 물결까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물결이 본성을 안단 말이에요. 본성은 마음이라는 것, 이 물이라는 것, 바다라는 것, 그거의 근원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안동에다 별에 뭐가 있는지 다 안다. 별을 다 안다. 외계인이 있다면 그 외계인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다 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외계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외계인은 우리보다 팔이 길고 원숭이처럼 생겼는지, 어디 은하계에 가면 그 은하계는 어떻게 생긴 외계인이 있는지, 이거를 안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생긴 외계인이 있든 전부 다이법 하나뿐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법 하나가 인연 따라 사람으로도 만들어지고, 인연 따라 황인종으로도, 백인종으로도, 흑인종으로도 만들어지고, 인연 따라 등치 크게도 만들어지고, 작게도 만들어지고, 인연 따라 호랑이로도, 사자로도 만들어지고, 인연 따라 외계인으로도 만들어지고, 인연의 이 인연 따라 생겨나는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만들어질 뿐이거든요. 어떤 기후 조건에 따라 뭐 백인이 만들어지고, 또뭐 기후 조건에 따라 뭐 흑인이 만들어진다든지, 덩치가 작게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것처럼 인연이 달라지면 안드로메다 별쯤 되면 지구와 인연, 주변 환경이 완전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구에서 태어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태어날 수 있겠죠, 당연히. 그 우리는 머릿속에다가 외계인이 있다면 뭔가 막 어마어마할 거야. 뭐 성격도 우리와 완전 다를 거야. 인간을 잡아먹을 거야. 뭐 온갖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다 인연 따라 생기고 흩어지는, 모이고 흩어지는 뿐이거든요. 그게 자성 하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외계인도. 곤충 한 마리조차,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조차. 다이 법에서 나왔으니까, 이법 하나를, 온통 하나를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걸 대기, 대용이라고 그래요. 법이라는 대기, 큰 기관, 큰 하나의 생명의 기관이 대용, 크게 하나를 굴려 쓴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눈으로 가면, 본다라는 작용으로 드러나고, 이 법이, 마음이, 본다라는 작용을 통해서 지금 법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내 눈이 본다고 생각하고, 너가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 법을 보지 않고, 자기의 분별심을 보며 살았단 말이에요. 분별심을 주인 자리에 올려놓고, 노예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건다 다르죠. 자기 업에 따라, 자기가 살아온 삶의 환경, 업장에 따라 분별하는 건 다르죠. 똑같은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겠죠. 아니, 스님을 보고 불교 신자들은 좋아하겠고, 또 불교를 되게 싫어하는 타종교인이 있다면, 교육을 받고 불교는 마군이다, 이런 외도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 있으면 저를 불쌍히 여기거나 측은하게 여기거나 싫어하고 내려올 수도 있겠죠. 제가 옛날에 기독교 서점에 갔을 때그 사장님이, 제가 젊은 날 20대 때 기독교 서점에 한창 고르고 책을 갔더니, 그분이 잊을 수가 없어요. 저를 너무 측은한 모습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젊고 하신 분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어요? 딱그 얘기를,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하면서, 제가 준책 말고 다른 책을 한 권을 무료로 저한테 주시면서 꼭이 책을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구원받으셔야 된다고. 저를 이렇게 참 따뜻한, 좀 어찌 한편으로는 측은해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저를 그 불쌍하게 여겨서 저를 구제해 주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었겠죠. 기독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나 하나님이나 모두가 전부 다이 한법이란 말이에요, 한법. 이거를 뭐 신이라고 하든 신성이라고 하든 영성이라고 하든
신성이라고 하면 어때요? 이름 붙이는 거는 뭐라고 하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신성이라고 하면 오로지 하나의 신성뿐이란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의 하나님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 이런 말도 가능해요. 그 하나님을 물질적인 어떤 모양이 있고 성격이 있고 개성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기독교 천주교에서도 신관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 어떤 교단에서 보는 신관이 다 달라요. 목사님, 신부님들이 보는 신관이 달라요. 그런데 어떤 성직자분들은 신관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격적인 신으로 보지 않고 막 질투가 많고 막 이런 인격적인 신으로 봐서 우리 선민사상 이래서 하나님의 이 민족들만을 사랑하는 이런 신으로 보지 않고 보편적인 이 법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신이라는 건 이런 거야라는 신관을 갖추고 있는 그런 타종교 성직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 법신의 관점에서 이 오로지 불이법이라는 이 하나의 진실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 하나의 님 둘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불이법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불이법의 관점에서 불경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수 있다면 다르지가 않아요. 다종교나 불교나. 근데 이거를 외도의 관점이나 둘로 나누는 관점이나 기복적인 관점이나 이런 둘로 셋으로 쪼개는 관점에서 본다면 불교 경전을 스님이 해석해도 그건 외도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바른 안목이 없으면. 근데 이거를 목사님이 해석해도 불경을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신부님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약간 저 스님은 보니까 지만의 개통 철학이 있네 이래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저만의 개통 철학이 아니고 이게 세계적인 다양한 사상, 철학, 종교를 공부해 보면 모든 종교에 이런 오로지 한 법, 이걸 뭐 불이 이론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측면들이 다 있어요. 어느 종교든 어느 사상이든 어느 철학이든 물론 거기도 또 약간씩 약간씩 다른 뭔가가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걸 이게 한때는 그 똑같다라고는 할수 없지만 한때는 뭐 기독교 천주교 쪽에서는 어떤 신비주의 왜냐면 이게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알수 없는 거다 보니까 신비주의라는 전통이 다른 종교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 전통 교단에서는 또 신비주의 이런 것은 외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그 신비주의에서도 또 이제 약간 외도적인 또 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어떤 법에 대한 전통이 다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나. 그러나 이 불교가 대단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모든 종교 사상 철학에요 이한 법을 슬쩍슬쩍 터치하는 전통은 어디나 있어요. 그리고 어디나 이것을 언뜻이라도 본 체험한 하나님의 신성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어디나 있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일별 한번 언뜻 본 쉽게 말해 견성도 쉽게 말해 초견성이라고 부를 만한 언뜻 한번 그냥 스쳐 지나듯이 한번 본 경험으로서 그냥 잊혀진 이런 정도의 체험을 한 수많은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힌두교 성자들 중에도 많고 기독교 천주교 성인들 중에도 일부 이 자리를 언뜻 본것 같은 사람이 있고 심지어 뭐저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 가운데도 아, 이 자리를 언뜻 본 사람인 것 같다 하는 만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철학자 중에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많이 있을 수 있고 요즘에는 있는 정도가 아니고 뭐 세고 셌죠 요즘에는. 그런데 이 불교의 위대성은 뭐냐면 불교는 아예 대놓고 이 법, 마음, 이 본래 자리, 본래 면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팔만대장경 전부 다 뒤져보세요. 전부 다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를 고구정령하기 끝내 이거 하나를 대놓고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모든 텍스트 가운데 유일하게 딱 불교에서는요 이 견성을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는데 깨달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깨달음 이후에 이 깨달음을 안착시키는
오후 공부라고 해서, 오후 수행이라고 해서, 도노 점수라고 하는 그 수행이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깨달음 이후의 공부에 대해서 확연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텍스트가 인류 역사 속에 그런 텍스트는 이 불교 경전, 선어록, 이것만 유일하다는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요즘에 뭐, 이 서양에서도 깨닫고 뭐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고전 가운데는 정말 거의 뭐 유일무이하다 싶을 정도로 대놓고 이 법을 고구정령이 끝끝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시대가 완전 열리는 시대잖아요. 옛날엔 한 분야만 파면 되지만 지금은 이 분야 저 분야가 서로 막 융합하고 통섭하고 막 서로 넘나든단 말이에요. 이제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서로 넘나들 수밖에 없어요. 불교와 과학, 불교와 예술, 불교와 심리학, 뭐 모든 종교 사상 철학이 다 이제 열려 있어요. 그 옛날엔 이 법을 시크릿이라고 했어요. 임제스님도 비밀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이 비밀이 이젠 깨지는 시대예요. 왜 비밀이라고 했느냐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엔 미친 놈 같단 말이에요. 사회를 뒤집어 놓을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 옛날에는 함부로 얘기를 못 했어요. 근데 지금은 모두에게 공개됐단 말이에요. 실제 이법 자체가 공개된 오픈 시크릿이라 된단 말이에요. 다 열려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 법을, 뭐 세계에 뭐 완전히 그냥 드러나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모든 사상, 철학, 과학, 뭐 모든 종교, 심리학, 뭐 모든 것들이 전부 다이법 하나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모든 분야를 선도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의 뭐. 왜 그럴까요? 이건 제가 예언하는 얘기가 아니고,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에 관심을 가져요? 자기에게밖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문제. 자기 문제 중에 가장 큰 관심사가 뭐겠어요? 내 괴로움의 문제,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내 근원적인 문제, 이거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 고의 문제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원적으로는 생로병사의 문제, 현실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데서 오는 괴로움, 미워하는데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데서 오는 괴로움, 내가 원하고 얻고 갖고 가지고 싶고 구하는 게 있는데 그걸 갖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구부듣고 원증에고 오음성고 애별리고 그리고 나라는 데서 오는 괴로움, 이거 아닌 게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괴롭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지금 점점 시대가 뭐랄까 언뜻 보면 오염되는 것처럼 보여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요, 공황장애에 시달리고요, 온갖 심리적인 그 괴로움에 시달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그냥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고 칼로 찌르기도 하고요, 막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층간소음 때문에 칼 들고 쫓아 올라가서 찌르기도 하고.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무엇이든 인연 따라 일어나거든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인연 따라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괴로움에서 한번 크게 벗어나려면요, 괴로움을 체험해야지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벗어나느냐? 이 괴로움에 몸서리 쳐본 사람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거든요. 이 시대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이 시대가 개별적인, 옛날에는 특출난 한두 사람의 어떤 영적인 거인들이 나타나서 그들 중심의 어떤 종교나 이런 것들을 했다면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같이 깨어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대가 등장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어요? 인연 따라, 인연법의 세상이니까 시대가 전반적으로 괴로움에 빠져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고통받고 이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몸살을 한번 확 앓고 나야 툭툭 털고 깨끗하게 내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처럼, 이 코로나 같은 걸 통해서 전 지구적인 어떤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계가 이렇게 막 일어나게 되잖아요. 생각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병도 막 갑자기 출몰하고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요.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 우울증, 공황장애 다 걸린다니까요. 제가 뭐몇번 얘기했지만 그 최고의 학생들만이 다니는 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주변에 그 최고의 대학교 가서 남들은 다 부러워하지만 그 학교에 다니는 애들 중에 보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렇게 될것 같으면 차라리 저런 대학을 안 가는 게안 낫나 싶을 정도의 너무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사회를 이끌고 있는,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 정신적으로 아주 부족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집에 가면 완전히 부부가, 정말 부부지간이 너무나도 수준 이하인, 쉽게 말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줄을 모르고,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줄을 전혀 모르는 정신적인 미성숙.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대를 끌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나라를 짊어지고 가고.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것이 이렇게 막 코로나니 뭐 온갖 어떤 일들이 더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무조건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인연따라 일어나는 것들이라, 인연따라 이한번큰 전환이, 그런 코로나 같은 어떤 큰 괴로운 어떤 사건이 일어남과 동시에 지금 세계적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유례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20년 전에 공부할 때만 해도 이 마음 공부, 불교, 이거는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명상? 아예 관심 없었을 뿐 아니라 불교 안에도 깨달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기복불교밖에 없었지. 깨달은 자도 없었고. 근데 10년 전후, 10년, 15년 그 사이에 놀랍게 깨달은 도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놀랍게 명상, 웰빙, 뭐, 이런 걸 통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막 명상의 붐이라니까요. 이게 불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드는데 중에 명상 마음 챙김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마음 챙김, 뭐 창의력, 개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지 않는 데가 없다 그래요. 그렇게 정신 문화가 지금 놀랍게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동시에, 왜? 고가 있을 때 고에서의 소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이 고진멸도에서 고와 멸이 함께 일어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괴로움도 일어나지만 시대적인 깨어남이 함께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에 대해서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야,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가 보다 이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된다. 내가 깨어나면 된다. 내가 깨어나는 게이 우주 전체를 깨어나게 만드는 일이에요. 내가 깨어나서 이법 하나를 깨닫게 된다면 그게 내가 깨닫는 거겠어요? 우주 전체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크기는 광대해서 우주법계 전체에 두루하고 작용을 하면 뚜렷하게 밝아서 분명해요. 작용을 하면 눈으로 가면 보는 것으로 작용이 일어나고 귀로 가면 듣는 것으로 작용이 일어나고. 이렇게 법이, 마음이, 진정한 자신이 여기서 확인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진정한, 이거 못 듣는 사람 있습니까, 이게? 못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앞에서 조금 잘 듣는 분도 계시고, 예를 들어 귀가 조금 안 좋든지, 좀 멀리 앉아 있든지, 그럼 좀덜 들릴 수는 있겠죠. 선명하게 들리냐, 덜 들리냐, 이거는 분별이잖아요, 분별. 근데 이걸 듣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똑같단 말이에요. 이 소지를
듣기 싫다 하는 사람도 있고 듣기 좋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들음 2초 번째 짜리에서 듣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잖아요. 하나를 써서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한 마음이 듣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마음 하나를, 법 하나를, 진정한 자기 본래 면목 하나를 우리 모두가 쉐어 하우스가 아니라 쉐어 법신을, 쉐어 붓다를 이 한마음 일심을 모두가 이온 우주법계 전체가 같이 쓰고 있다니까요. 같이 쓰고 있다 이런 말도 틀리죠. 그냥 그것이 그것이니까 내가 바로 그것이고 따로 따로 나뉘는 것 같지만 나뉠 수 없는 하나이니까. 그러니까 일직일체 다직일이다, 일미진중암시방이다, 하나가 곧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가 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이 하나를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불교 경전, 그 많은 경전이 전부 다이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늘이 하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저 수능 시험 잘 보려면 몇백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온갖 과목을 다 공부해야 되잖아요. 판사, 뭐 변호사가 될라래도 의사가 될라래도 공부할 과목이 얼마나 많아요. 풀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공부는 우리의 그 모든 잡다한 무수히 많은 수백, 수천 가지, 수억만 가지의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이한 문제만 풀면 되니까 얼마나 이것처럼 좋은 공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건 근원의 공부니까 이거 한 문제 풀면은 모든 문제의 괴로움이 다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랄까, 요즘에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고령화가 자꾸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20대 때, 그러니까 우리 이제 TV를 보면요, 그 유재석, 뭐 강호동, 뭐 이런 친구들이 보면, 뭐 유재석, 강호동, 뭐 요즘에 잘 나가는 연예인들 보면 다그 나이 또래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20년 전에도 그 친구들이, 아, 그분들이 최고 인기 있는 MC였단 말이에요. 20년 전에도. 근데 지금도 그 사람들이 인기 있는 MC예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20년 전에 우리나라 전체 평균 연령이 28세였대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 평균 연령이, 중간 연령이 43세인가 뭐 40몇 세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28세가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40대 한 초반이 돼야 청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도 중간이었고 지금도 중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이대가. 그만큼 고령화가 막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령화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이 괴로워해요. 지금 고독사가 많아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나이 드니까 이제 남편은 아내가 있는데도 외롭고, 아내는 남편이 있는데도 외롭고, 외로울 뿐 아니라 괴롭고, 눈치 주고. 나이가 들고 혼자 살면 외로워서 또더 괴롭고. 할게 없으니까 괴롭단 말이에요. 사회에서도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제 자괴감이 느끼고, 어디서도 내가 어디 낄 데가 없다는 느낌이 드니까 더 소외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 고령화로 인한 어떤 어르신들의 그 괴로움의 문제가 상당히 커지고 있단 말이죠.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어르신쯤 되니까 이제 돈은 어느 정도 벌어놔서 집에 이제 그래도 집은 있고 뭐밥 벌어 먹을 건 있어요. 근데 그걸로 살수 없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뭐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뭔가 살아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느낌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인 우울감과 괴로움과 고독감, 이런 게 이제 이 노후에 엄청난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단 말이죠. 여기에 놀라운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눈치채시겠지만, 이 공부를 하는 게 진짜 좋은 게 노후가 되었을 때, 이제 막돈 벌라고 막 길을 쓸 필요도 없고, 이 공부는요, 이제 해본 사람은 알지만, 이 공부는, 막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막술 마시고 이 공부를 빠져 있다 보면 그게 별로 재미가 없어져요.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즐거워져요. 근데 연세가 드시고 노후가 되면 저절로 그런 시간이 확보가 되잖아요.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 그 귀에 이어폰 꽂고 산에 다니면서 등산도 하면서 몸에 운동도 하면서 법문 들으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깨어나고 있다니까요. 저 옛날에 80 넘으신 어르신은 이게 잘 들리지도 않고 정신도 흐릿하지 않을까 옛날에 막연하게 생각했거든요. 전혀 안 그래요, 지금은. 80대 한 중반 된 어르신이 찾아오셔가지고, 야, 스님, 진짜. 제가 법문을 6개월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내가 지금까지 들어온 기복적인 불교랑은 전혀 다르니까 나는 기복적인 불교를 통해서 자식 다 키우고 자식 다 성공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엔 그게 아니, 그런 건 없다고 하니까 그건 불교라고 아니라고 하니까 이 스님한테 반발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끌려서 자꾸 법문을 듣다 보니까 처음에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가 나중에 듣다 보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니까 야, 여기 길 있네. 내 인생에 진짜 행복한 길이 여기에 있겠네. 내 노후가 이제는 내가 행복하겠네.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내가 노후가 이제 내가 노후에 발뻗을 자리를 찾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못 깨달았으면 내가 이 공부하면 되니까 이제 나는 심심할 새가 없단 말이죠. 심심할 새가 없어요. 왜? 이게 발심이 딱 되고 나면 누가 시켜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공부가 돼요. 저절로. 저절로 발심이 되어가지고 그냥 하루에 막 5시간, 7시간, 8시간 막 이렇게 법문을 듣는다 그래요. 그만큼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화두가 들려있단 말이죠. 그러니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마음공부 이 세상에서 인생에서 내가 가장 중차대한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일대사 인연인 이 법을 공부한다라는 게그이 법을 공부하면서 이 화두가 들리는 사람이 뭐 노망이 걸리겠어요? 치매가 오겠어요? 삶에 외로움이 있겠어요? 외로울 새가 없대.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공부를 하면. 고독할 수가 없어요. 남들이 나한테 관심 안 가져주고 자식들이 안 찾아오는 게더 고마워요. 야, 나좀 제발 좀 가만 둬라. 자꾸 찾아와서 자꾸 밥 먹자 뭐 하자 하면은 야, 내 공부해야 된다. 나좀 냅둬라. 싶단 말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 연세 드셔가지고 여전히 40대 자식 안 찾아오나. 자식이 나한테 왜 이렇게 소홀하나 해주고 가슴 아플 것도 없어요. 이 마음 공부를 하면은 못 깨달아도 이제 이 내가 공부할 야 안심이 돼요.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이 공부를 만나고 나서 이게 깨닫지 못해도 야 내가 이제는 이 공부에 의지해서 내가 평생을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러니까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저도 한 20년을 찾아왔으니까. 이 바른 법을 찾아왔으니까. 근데 거기서 내가 야, 여기 내 이제 발뻗고 내가 여기서 공부하면 되겠구나라는 이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어디서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항상 불안했어요. 답이 안 나오니까. 근데 야, 이 공부에서 내가 끝장을 봐야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이제 내가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게 할수 있단 말이지. 깨닫지 못해도 심지어. 근데 그러다 보면 못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공부는. 이 공부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못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오랜 습관, 이거 교정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좀몇 달이 걸리거나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법문을 듣다 보면 이제 사람들 그래요. 처음에 나중에 듣다 보니까 이제 이해는 됩니다. 근데 내가 체득이 안 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냥 끝까지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문득 한 번에 전환이 오는 시기가 있어요. 아하 하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걸 얘기하는 거였어? 하고 탁 이제 전환되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도 여전히 이게 진짜 깨달은 게 맞나 아닌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걸 동력으로 계속해서 공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행인 게, 한 1년, 2년에 끝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나 또 다행은 공부하면 할수록,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하면 하는 만큼 괴로움이 사라지고, 하면 하는 만큼 진정한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무엇인지를 하는 만큼 깨달아져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공부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할수 있다니까요. 노후 시작해도. 그러다가
80대 한 중반, 초반, 중반 되셔가지고 이 성품짜리를 확인했다고 하시는 분들의 그 눈빛을 보면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니까요. 야, 이렇게 공부하다 저는 죽으면 되겠네. 전더 이상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죽어도 죽는 바가 없는데, 이게 진짜네요. 진짜네요. 정말. 부처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었네요. 이렇게 공부하면, 이렇게 이 좋은 공부네 하다가 이제 눈 감으면 되니까 뭐 하나 두려울 게 없다. 두려울 게 없어진다니까요. 죽음 전혀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한단 말이죠. 저도 그한 80대 중반 되신 보살님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또렷또렷하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귀도 안 들리고 법문도 안 들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얼마나 정말 삶에 이게 진짜 여러분 그 젊은 사람도 노후 준비하잖아요. 요즘에는 이 공부가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사실 돈 먹고 사는 문제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는 막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죽도록 일하는 사람에게는 좀 기분 안 좋게 들릴 수 있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는요 저절로 해결됩니다. 저절로. 뭐 그런다고 해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는 사는데 그냥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고 살면 돼요. 내가 하는 만큼만 과도한 집착 욕심 없이 그러면 저절로 돼요. 지금 시대 자체도 그렇고 어르신들 뭐 나름 노후 무슨 돈도 다 나오고 심지어 집도 나오고 그래요. 너무 못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공부하기가 진짜 좋은 시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 노후에 너무 이 절망감 이런 거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이게 최적화된 공부, 돈도 안 들잖아요, 이 공부는. 그냥 TV만 볼수 있으면 인터넷만 연결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저 85세 되신 보살님이 이 법문 들으려고 자식한테 나도 스마트폰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걸 해서 난딴건 하나도 할줄 모른다. 요거 빨간 단추 누르는 것밖에 모른다. 그거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60대 중후반이 된 분도 나는 스마트폰은 원래 할줄 몰라요. 그래서 아예 거듭 쳐다도 안 보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원래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80대 후반 보살님도 그걸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돈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돈도 안 되는 공부고. 얼마나 기가 막힌 공부겠어요. 그러면서 행복해지고, 생사를 해탈하는 공부. 이게 일체 중생을, 이 삼천 대천세계를 구제하는 공부라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노후에 평생 벌어놓은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무슨 사회복지단체를 막 수십 개 만드는 것보다 이 공부에서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게더큰 사회복지라니까요. 내가 깨닫고 나면 일체 중생을 일시에 구제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머리로 이해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이 공부가 가장 큰 복이에요. 경전에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삼천 대천세계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복을 진들 이 마음 깨닫는 복덕만 못하다.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막 금강경을 비롯해서 너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건 그거대로 하더라도 사회복지 활동도 하고 남들 돕는 일도 하고 그건 그거대로 하더라도 그거는 세간의 복이고 이 출세간의 복은 이 복대로 또 지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지금 요 젊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젊으신 분들 때이 공부를 인연 맺는다는 건 진짜 복 많으신 분들이 쓴 거예요. 진짜 복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인 것 같아요. 인류 역사 속에 단한 번도 없던 시대인 거예요, 지금이. 인류 역사가 뭐예요? 20년 전에 이 법을 설하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있어도 그냥 당신만 알아듣는 말로 그냥 하니까 사람들이 대중이 깨우치지 못했어요. 이런 법문을 없었어요, 20년 전에. 제가 별의별 짓을 다 했다니까요, 정말 이 공부 때문에. 별의별 사람을 다 찾아가보고, 별의별 공부를 다 해보고, 깨달았다라는데 여기저기 다 다녀보고, 다 사기꾼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랬다니까 옛날에.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진짜 이 인터넷의 발달이나 이 시대가 근래 한 10년 안에, 야, 어떻게 이런 시대가, 내가 살아생전 이런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까? 놀라울 정도라니까. 저희 20년 전에요, 큰 스님 법문 한번 듣는 게 제가 너무 간절했는데, 법문 해주는 스님이 없었어요.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질문에 답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내가 이 마음을 언제 가졌냐면, 내가 하물며 대학교 다닐 때 불교학과를 다녔거든요. 불교학과 다니면서 이 질문에 답해 줄 사람이 없구나를 절망감을 느꼈다니까요. 불교학과 교수님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답을 못 들을 수가 없었어요. 뭐지, 뭐제 오만함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한 건 교학이 아니었거든요. 답을 해줄 수가 없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진짜 놀라운 거예요. 정말 이 인터넷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 정말 낮은 단계 수준에서의 영성 채널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단계 수준의 법이 그냥 촤 이제 쇼핑하듯이 백화점처럼 깔려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자기 안목만이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자기 안목만 있으면 그 중에 어느 게 쭉정이고 어느 게 진짜인지 이것만 알아볼 수 있는 안목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참 진짜, 아, 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그 시대인 것 같아요. 아, 또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네요. 이 두 줄이 되게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마음의 크기는 광대하여, 자기의 크기는 광대하여, 우주법계 전체에 두루 해요. 작용을 하면 뚜렷이 밝아서 분명해요.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작용하니까 박잖아요. 분명하잖아요. 들을 때 분명하고, 이렇게 볼때 분명하단 말이에요. 생각 일어날 때 분명하고, 느낄 때 분명하고, 작용을 하면 이 법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용을 하면 뚜렷하고 밝아서 분명하니,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법이 뭐냐 물어보면 항상 작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를, 죽비를 치든지,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이든지, 이 작용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주상자를 들어 보이든지, 뜰 앞에 잣나무 하든지,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있는 잣나무, 여기 관심이 없어요. 그 모양을 쫓아가서, 아, 뜰 앞에 있는 잣나무를 떠올리면 그거는 법이 아니죠. 분별 쫓아간 거죠. 왜? 똑같이 있는 첫 번째 자리라 했잖아요. 여기 갓난아기가 하나 있어요. 그럼 뜰 앞에 잣나무 했는데, 갓난아기도 뜰 앞에 잣나무 하면 그 소리는 들어요. 근데 그 아이는 뜰 앞에 잣나무를 떠올리지 못해요. 그 아이에게는 그 분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뜰 앞에 잣나무를 떠올릴 수 있고 저 사람은 떠올리지 못한다. 그럼 그건 분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이 뜰 앞에 잣나무 할때 분별을 쫓아가면 되겠어요? 뜰 앞에 있는 잣나무를 떠올리면 그게 그 스승이 말하고자 하는 바른 법이겠어요? 뜰 앞에 잣나무 그 모양이 아닌 게 같이 있단 말이에요. 법이 같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든 마삼근이라고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러니까 선문답에서 보면 동문서답도 하고 뭐별 이상한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그게 이법 하나를 드러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작용을 드러내는 게, 작용을. 말을 통해 말 아닌 말의 내용을 쫓아가지 않는 말이라는 작용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오든 상관없죠. 국어사전 첫 번째 글자를 읽으나, 저 끝에 글자를 읽으나, 어떤 글자를 읽으나 똑같은 법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 작용을 드러내는 거지. 작용을 통해 드러나는 이 뚜렷하고 밝은 성품을 보이는 거지. 그말 뜻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말뜻 쫓아가면 두 번째 자리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 상황 따라 쓰면 곧 모든 것을 지혜롭게 압니다, 이랬어요. 상황 따라, 인연 따라 이 법을 쓰잖아요. 소리가 나오면 소리를 듣는 걸로 법을 쓰고, 보이면 보는 걸로 법을 쓰고, 상황 따라서 이 법을 쓴단 말이에요, 늘. 그러면 곧 모든 것을 지혜롭게 압니다. 봐서 알잖아요.
봐서 본다라는 사실을 자기가 딱 안단 말이에요. 들으면 듣는다라는 것을 알고, 이 알미라는 말이 이 방편으로 설명을 하면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볼수 있어요. 즉, 알미라는 것은 분별하는 알미 있고요. 분별 이전에 첫 번째 자리에 알미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분별하는 알미를 식이라고 불렀고요. 분별하지 않는, 분별 이전의 알미를 지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니야, 지혜. 그래서 유식불교에서는 전식득지라고 해서 이 식을, 이 알을 깨닫는 건 알을 깨닫는 건데, 이 분별하는 알을 돌려서 지혜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은 알인데 분별하지 않는 알이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들리면 이게 무슨 소리구나라고 알수 있죠. 그죠? 근데 그건 분별해서 아는 거죠. 이거 그냥 알수 있어요. 그럼 스님이 손가락을 휘젓고 있는구나. 이렇게 하면 분별해서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분별하지 않고 여기서 스님이 손가락을 휘젓고 있구나. 저 밖에 있는 스님이 나는 그걸 보고 있구나. 그건 다 분별이란 말이에요. 그 분별을 쫓아가지 않을 때 여기에 그 암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분별하는 암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먼저 아는 게, 이게 아는 게 먼저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분별하는 거지. 이걸 먼저 들음? 굳이 말로 표현해 본다면, 봄. 내가 저것을 본다 이러면은 내가 있고 저것이 있고 보는 일이 있고 세 개로 쪼개지잖아요. 근데 그냥 봄. 이것도 말은 부적합, 뭐랄까, 이게 방편이지만. 굳이 말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냥 봄그 자체가 있단 말이야. 하나인 주객이 나뉘는 봄이 아닌 그 하나인 봄, 하나인 들음. 이게 먼저 일어나잖아요. 이게 먼저 확인되고 그 다음에 이걸 따라서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자리에 분별하지 않는 그첫 번째 자리에 순수한 알미 늘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황 따라 쓰면 곧 모든 것을 지혜롭게 알아요. 보면 보는 것을, 이 법을 통해 보는 것을 써서 지혜롭게 알죠. 본다는 사실 알잖아요. 본다는 사실 아는 걸 통해서 여기 보는 내가, 보는 뭔가가 있다라는 자기 존재가 드러나잖아요. 뭔가 있긴 있네. 그런데 그걸 보고 지금까지는 내 눈이 저것을 봤지 이렇게 분별해서 알았지만 이제는 내 눈이 저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첫 번째 자리에서 봄이 하나를 통해서 야, 이 뭔가 이 봄이라는 게 살아있구나. 이 봄을 통해서 진정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한이 마음이라고 불리는 한 마음이라고 불리는 진정한 자기라고 말하든 이 광대무변에서 우주법계 전체 두루하다고 하는 이한 법이 이한 법은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냄새도 없습니다, 모양도 없습니다, 만져볼 수 없습니다, 생각할 수 없어요, 생각할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법이 견문각지 할 때마다 늘 드러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눈깊고 현문뜻이 색상미축법을 아는 방식으로, 분별해서 아는 방식으로 알수 있는 게 아니다. 눈이 눈을 보는 것과 같이, 그냥 다른 걸 보는 걸 통해서, 거기 눈, 보는 걸 통해 여기 내 눈이 있구나 하는 게 드러나는 것뿐이지. 일체,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일체가 곧 하나요, 하나가 곧 일체이니 오고감에 자유롭고 마음의 번바탕에 막힘이 없다면 이것이 곧 반야입니다 이랬어요. 일체가 곧 하나고 하나가 곧 일체란 말이죠. 이 마음자리는 여러분이라는 진정한 여러분의 본래 면목은 일체 모든 것이에요. 일체 모든 것 속에 두루 편만에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그 일체의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진짜 본래 면목, 이 하나의 마음이란 말이죠. 삼천 대천 세계가 곧이 하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가 곧 일체고 일체가 곧 하나예요. 이 마음은 하나거든요. 그런 요고감에 자유롭죠. 이 몸이 난줄 알면 내가 왔다가 내가 갔다가 지구별 속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 전체가 나니까 전체가 내 속에 지금 내가 왔다 갔다 해봐야 오는 거고 가는 거예요?
그늘그 자리지. 늘 법의 자리에 속에 움직임이 없단 말이에요. 움직여도 움직이는 바가 없어요. 여러분 누워서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럼 꿈속에서 미국도 가고 다른 나라도 가고 다른 사람 집에도 가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할거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실제 그게 가는 거예요? 꿈 깬자 입장에서 딱 보면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이? 전혀 한 발짝도 간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꿈속에서는, 꿈속에 있을 때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분별될 뿐이란 말이죠.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다라고 분별되니까 사실은 꿈 전체가 하나지. 거기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어요. 꿈이 펼쳐진 그 바탕, 그한 자리지.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습니까? 꿈속에? 오는 게 있고 가는 게 있습니까?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늘이 자리에 있어, 이 자리에. 이 하나의 자리에, 이 법의 자리에. 법의 자리를 죽었다 깨어나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바꿔서 내가 단한 번이라도 못 깨닫는 게 가능할까요? 깨달음 없는 곳으로 도망쳐 보세요. 부처 없는 곳으로 도망쳐 보세요. 도망치는 그게 지금 부처를 계속 드러내고 있으니까. 이 도망치는 이게 부처잖아요. 어떻게 부처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단한 순간도 부처 아님이 없다. 오고 갈 수가 없어요, 이 법신은. 법신이 진짜 나의 본래 면목인데 어떻게 내가 오고 갈올수 있고 갈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크고 작아질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부자고 가난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진정한 여러분이 잘나고 못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남자거나 여자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을 수가 있습니까? 마음은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깜짝 놀래거나 나도 이렇게 늙었구나 하시거나 나도 10대 때 같은데 나도 학창시절 그때가 엊그제 같고 난 지금 마음은 나는 학창시절인데 싶잖아요. 아닌 그런가?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나이 든지 마음은 모르겠어요. 저는 나 20대 같아. 10대 같아요 그냥. 10대 때 친구들하고 막 다니면서 놀던 때가 엊그제 같고 마음은 그냥 지금도 똑같이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70, 80 넘어도 똑같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을 쓰고 있어서 그래요. 진짜 마음은 늙는 게 아니거든요. 늙을 수가 없거든요. 그이 마음이 마음을 쓰고 있으니까 마음을 써서 생각도 일으키고 하니까 이 마음으로 보면 여러분이 나이가 아무리 드셨어도 박보검을 딱 보면 잘생겼네 하고 입가에 미소가 띄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곧장 분별해서 아차 나는 나이 많았지 나는 얘랑은 대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한 생각 일어나면 그때 돼서 분별이 따라오는 것뿐이지. 제가 자꾸 박보검 얘기를 하니까, 제가 뭐, 그 친구한테 뭐 이렇게 뭐가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친구가 제가 어느 날 TV를 봤더니, 뭐랄까, 제가 이렇게 되게, 장병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스님이 박보검 얘기를 왜 하는 줄 아냐? 그랬더니 애들이 모르겠대요. 난 다른 건 모르겠는데, TV를 보다 보니까 이 친구가 성격이 정말 너무 착하고 겸손하고 모든 사람에게 너무 따뜻하고 사람을 누구든 그 사람을 이렇게 참 따뜻하게 이렇게 대한달까? 이런 것들이 너무 감동을 받았다. 근데 스님이 아무리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재력 있는 사람, 잘 웃기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런 사람 볼때막 가슴에 감동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사람이 이렇게 그 따뜻한 사람을 볼때 이게 막 가슴에서부터 감동이 일어난다. 그 너희들은 참 내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장병들 너희들 한명한 명이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아름답게 사는 걸까? 정말 이렇게 그냥 저렇게 뭐랄까 그냥 따뜻하고 이런 사람과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 기쁘지 않니?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니? 물론 세상에서는 돈 벌어야 된다, 명예가 권력, 돈만 많으면 사람들이 내 밑에 그렇게 말은 하겠지만, 실제 그 밑에서 조아리는 사람이 돈 때문에 조아리는 거지,
그돈 없어지면 그 사람 밑에 줘야 되겠느냐? 권력 없어지면 줘야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마음이 늙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마음은 늙지 않거든요. 마음은 남자 여자가 없거든요. 남자 여자 없어요. 황인종, 백인종 이런 거 없습니다. 마음에는 그런 딴 차별이 없어요. 어떤 보살님들, 거사님들 보면 강아지를 진짜 자기 자식처럼 진짜 자기 자식보다 더 제가 아는 어떤 스님께서는 이제 강아지를 키우시는데 이 강아지를 아들 이러셔요. 그왜 그러시나 봤더니 이 강아지가 당신 그 절이 불났을 때 안에 있었을 때 강아지가 이 문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대요, 강아지가. 근데 얘가 뭔 짓을 해가지고 그 온몸으로 그 문을 어떻게든 막 거의 부시다시피 해가지고 이 스님을 구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스님이 한번 쓰러져 있었을 때이 강아지 어떻게 그 스님이 쓰러진 줄 알고 방에 쓰러져 있는 걸 보고서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짖고 울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이상해서 찾아가 봤더니 스님이 쓰러져 계시고 이렇게 한두 번을 이 스님 목숨을 살려줬더라고요, 그 강아지가. 그럼 그런 강아지를 보고 강아지이지만 진짜 사람처럼 똑같은 어떤 따뜻함을 느끼고 똑같이 대접을 해준단 말이죠. 평등하게. 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수 있을까요? 강아지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나 둘이 아닌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는 본성은 서로 다르지 않다. 그래서 마음의 본바탕에 막힘이 없다면 이것이 곧 반야다. 마음의 본바탕에는 막히는 게 뭐가 있어요? 둘이 셋이 나뉘어 있어야지 뭔가 막히죠. 내 인생에 태클 거는 사람이 너와 내가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태클 걸 수도 있고 나를 가로막을 수도 있고 내가 잘 나가는 걸못 나가게 만들 수도 있고 막히는 게 생기잖아요. 둘로 셋으로 쪼개져 있으면 돈이 없으니까 막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막히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온 천지가 하나뿐인 이 하나뿐인 이 일심에 하나뿐인 이 법의 자리에는 어떻게 막힐 수가 있어요? 온통 하나뿐인데 어떻게 걸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적과 아군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누군가가 공격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오로지 한 법뿐이니까. 그러니까 막힘없이 흐른다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이 법에서는 이게 곧 반야다, 반야 지혜다. 선지식들이요, 모든 반야의 지혜는 전부 자성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반야의 지혜는 전부 자기 자성, 이 한법인 이 자성, 이걸 자성이라고도 부른단 말이에요. 이 자성으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반야 지혜를 밖으로 쫓아서 어디 가면 얻을 수 있을까? 저기 가면 얻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늘 쓰고 있는 걸 돌아봐야지. 밖으로만 내 찾아다녀서 그걸 찾을 수 있겠느냐? 늘 쓰고 있는 지금 이걸 봐야지. 내가 말할 때, 생각할 때, 행동할 때, 움직일 때, 그 자기가 늘 쓰고 있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 안으로 돌이키는 회광반주에서 안으로 돌이키는 거지. 바깥쪽으로 찾아다니던 시선을 딱 돌이켜서 이 안으로 돌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뜻으로 헤아려서 잘못 쓰지만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자성의 참된 작용입니다. 뜻으로 헤아려서, 생각으로 헤아려서, 생각으로 헤아리는 게 바로 잘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헤아리는 방식으로 잘못 쓰지만 않는다면, 하여간 생각으로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 가슴이 답답한 거지. 가슴으로 알고 싶은 거지. 머리가 궁금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머리가 궁금해가지고 풀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머리가 궁금하면 이게 가슴이 쫓아가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 가슴이 궁금하면 이 현실, 그냥 바로 실천이 돼버려요. 가슴이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문 들으려고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다. 4시간 쪼개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
그게 뭐 머리에서의 어떤 지식을 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되겠어요? 뭔가 가슴이 시킬 때, 그때 그냥 나도 모르게 저절로 행동이 된단 말이에요. 머리가 시킬 때 되는 게 아니고. 아이, 어린 아이들한테 머리로, 야, 저 사람 괜찮으니까 저 사람 좋아해봐. 이러면 좋아해져요? 그런데 가슴이 탁 좋아한 마음이 그냥 마음으로 딱 좋아지면 그냥 바로 행동이 되잖아요. 그러는 것이지. 이게 머리로 해서 되겠느냐. 뜻으로 헤아려서, 뜻으로 헤아리는 게 바로 잘못 쓰는 거예요. 뜻으로 헤아려서 잘못 쓰지만 않는다면 그게 바로 참된 자성의 작용이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제 법문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법문 듣고 나면 이제 집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집으로 이렇게 걸어갈 때, 아, 이게 법이라는데 이게 뭐가 법이지? 하고 생각으로 헤아리지만 않으면, 생각을 일으켜서 분별하지만 않으면, 지금 법문 듣고 있는 이것이 바로 참된 자성이에요. 자성의 작용이에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길을 걷는 게 바로 그 걷는 작용, 그것이 바로 법의 작용이에요. 이걸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부처가 되고 싶잖아요. 부처가 되고 싶은 마음 가지고는 부처가 될수 없어요. 그렇게 작은 마음 가지고는. 부처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나는 아직 부처가 아니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가 돼야지 하는 마음이에요. 추구하는 마음이고. 근데 내가 지금 부처라면 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사실을 이제 이 사실을 자각해야 돼. 이 사실을 이제 믿어야 돼요. 진짜로 그렇다는 액면 그대로 진짜로 하는 말이에요. 진짜로. 우리는 다 부처다. 본래 부처다라는 말은 아, 불성을 감추고 있겠지. 열애장처럼 불성을 감추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부처가 된다는 얘기겠지.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물결이 언젠가는 바다가 되는 걸까요? 파도가 언젠가는 바다가 되는 걸까요? 파도는 언제나 바다예요. 근데 얘가 파도의 모양에 집착해가지고 나도 바다가 되고 싶어. 이런 한생각 망상을 일으키니까 나는 파도일 뿐이야. 나도 언젠간 저 드넓은 바다가 될수 있을까? 그 망상만 없으면 곧장 지금 바다죠. 그 망상만 일으키지 않으면 곧장 바다잖아요. 여러분이 한 생각 일으키지 않고 그냥 무견히 있잖아요. 여러분, 부처는 내가 부처가 되면 뭔가 깊은 평화와 깊은 풍요와 뭔가 마음이 지고의 안온이 생기고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특출난 아이디어도 막 번뜩이고 너와 내가 이 눈으로 너와 내가 하나인 게막 보일 것 같고 자비심이 막 샘솟을 것 같고 힘들어도 울지도 않고 외로워하지도 않고 이런 걸 부처일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척 보면 척 알고 심지어는 이게 부처일 거야라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이 부처 되는 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선사 스님들의 어록을 보면 뭔 얘기가 있느냐면 부처? 별거 없다. 누가 부처님한테 시비 걸면 깨달은 자한테 시비 걸면 어떡합니까? 괴롭히면 어떡합니까? 이래 물을 때 선사 스님들 그런단 말이에요. 너무 괴롭히면 피해 도망친다. 그 피해 도망치지 않을 거면 그냥 막 감당한다. 그 욕먹는 걸 감당한다. 감당하지도 못할 정도로 괴로우면 그냥 목 놓아 운다. 그게 부처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평범한 우리 아닙니까? 지금 평범한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부처. 부처님도 가섭과 아난이, 아니, 두 상수제자가 목건념과 사리불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 외로워했단 말이에요. 외롭지만 외로운 게 없는 거지. 외로움 자체가 아예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인들은 막 괴롭혀도 울지도 않겠느냐? 아니란 말이죠. 부처님, 이렇게 길거리에서 저쪽에서 골목에서 대받았다가 이렇게 오니까 아난 존자랑 같이 걸어가다가 슬그머니 옆으로 피해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길을 피해서 갔단 말이에요. 아난 존자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부처님, 대부처님이라는 분이 말이야 대받았다 좀 마음에 껄끄러운 사람이 온다고 해서 피해 가서야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부처님이 괜히 시비 분별 가지고 막 시비 걸고 분별 걸고 싸움을 걸고 따지는 사람하고 괜히 부딪힐 필요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그게 도인이에요. 일 없으면 쉬고, 일 있으면 인연에 응한다. 인연 따라 응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연은, 일할 사람은 일해야 되는 인연이니까 일하는 거죠. 사랑할 때가 되면 사랑해야 될 인연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될 때는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자식 키워야 될 때면 자식 열심히 키워야 되니까 열심히 키우는 거죠. 인연에 응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100% 인연에 응해 살고 있잖아요. 남들이 욕하면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냥 받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직장 상사가 욕하는데. 내가 직장 그만둘 수도 없고. 그럼 그냥 받는 거죠, 뭐. 뭐 대수예요? 욕 들어먹는 게뭐 대수입니까? 여러분 영화 보면서 찰진 욕을 들으면서 막 깔깔거리고 있잖아요. 그욕 소리는 나를 괴롭힐 수 없어요. 아무리 직장 상사가 욕해도 내가 여기서 막 거기에 의미부여를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평범한 평상심, 누구한테 때리면 맞아가지고 아프면 피가 나면은 눈물도 찔끔 나는 이게 부처라니까요. 이게 아플 때 아플 줄 아는 게 부처지. 아무리 때려도 나는 부처라서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 않아. 이거 칼로 찢어봐 아프지 않아. 칼로 팔을 베어도 난안 아파. 도둑놈이 다 훔쳐가는데도 나는 내건네 거가 없어. 도둑도 나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이게 부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둑이 부처가 훔쳐갈까봐 담도 쌓고 할 거는 한단 말이죠. 평범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근데 우리가 부처가 아닌 유일한 때는 언제냐? 유일한 때가 너무 길지만 분별할 때, 분별할 때. 분별만 없으면 그대로 부처다. 아니, 부처가 이렇게 심심합니까? 이렇게 심심한 게 부처란 말이에요. 평상심이 도라 그랬잖아요. 평상심, 평범한 이 마음이 도예요.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마치 그것 같아요. 집에서 바깥에 이렇게 창밖에 산이 보이고 숲이 보여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이제 강의 때문에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할때그 풍경이 하루하루 날마다 바뀌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아, 지금의, 야, 전 4월에 또이물 오르는 산색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지금 5월이 되니까요. 야, 이 5월의 산색이 또 너무 아름다워요. 이 초록이 일부는 짙어지고 일부는 옅어지는 그 초록빛이 너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산 중턱중턱에 이 5월에 피는 그 하얀색 꽃들이 또 이렇게 촥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있는 모습들도 또 너무 아름답고, 그 모습을 이렇게 무견히 바라보면서 아무 일 없이, 무사인이 부처거든요. 일 없는 사람. 아무 일 없이 그냥 배고프니까 밥한끼 먹었어요. 여러분, 배가 고플 때 내가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남들은 저런 음식을 먹으니까 나도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하는 그 생각 없으면, 사실 그 생각 없으면요,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배가 고플 때 제가 이제 이게 이번에 절을 새로 했잖아요. 근데 우린 공양주 보살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그냥 우리 불자님들이 이렇게 가끔 반찬 같은 거한 번씩 이렇게 싸다가 냉장고에 넣어주셔요. 그럼 이제 밥돼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그 반찬을 이렇게 꺼내서 먹는데, 저는 또 이제 꼭막밥 때를 막 반드시 챙겨주지도 않아요. 그냥 배고프면 먹지. 근데 배고플 때 밥을 떠서 그 반찬도 종류가 많아도 한 두세 개만 꺼내서 먹는데, 예를 들어 한세 개를 꺼내서 먹잖아요. 맨날 먹는 반찬인데도 반찬 하나를, 밥을 넣고 반찬 하나 먹으면, 여러분도 똑같아요. 배가 고플 때 먹으면, 배부를 때 먹으면, 뭐 아무리 대단한 음식도 맛없지만 배가 고플 때 먹으면요, 밥 먹고 그 반찬 하나, 맛대가리 없는 반찬이라도 그 반찬 하나 입에 넣으면요, 뭐 감동이라니까 진짜. 김치 하나만 먹어도 감동이라니까. 밥한끼 먹는 게이 감동스럽게 밥한 공기를 먹고 나서 이 커피를, 제가 그랬죠. 제 도반 스님이 우리나라 유명한 커피 스님이었다고. 커피를 하나 이렇게 내려서 커피 한 잔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한잔 마시고 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그냥 밥 먹고, 맛있게 밥을 먹고 나서 평범하게 그냥 일 없이 밥 먹고, 배고프니까 밥 먹고, 인연 따라. 그리고 차 한잔 마시고 싶으니까 차 한잔 마시고 있다.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럼 뭔 일이 있어요? 그때 뭐가 더 이상 필요해요? 구하는 게 있습니까? 구하는 게 없으니까 거기서 끝이에요, 그냥. 그게 더 이상 뭐가 할게 있어요? 구하는 게 없으면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그냥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더 이상 추구하는 한 생각이 없으니까. 그게 부처예요, 말하자면. 여러분은 늘 때로는 부처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한 생각 일으키는 걸 믿어가지고, 야,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있을 때가 아니야. 이러면 시대 뒤처져. 돈을 못벌 거야. 이 생각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랴부랴 해야 될 일이 생겨요. 그 생각을 믿지 않고 있을 때, 그한 생각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본래 부처란 말이에요. 그런 한 생각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거를 인연 따라 해야 될 일이니까 하되, 그 생각을 100% 믿지 않으면, 그냥 인연 따라 하는 거지 뭐.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없이 하면, 여러분 어때요? 일할 때 집착 없이 일하면 부담이 없잖아요. 집착 없이 일하면. 근데 집착 가지고 일하면 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일을 해도 무사인이에요. 해도 하는 바가 없어요. 그게 도의 삶이지. 뭔 다른 게 도의 삶이겠어요? 그런 삶을 여러분 할줄 모릅니까? 다할줄 알아요. 내가 특정하게 집착하는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집착을 하더라도, 그 집착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집착하는 바 없이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는 머무는 바 없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일에 막 빠져 있을 때막 밥맛도 없는 거예요. 일에 지금 너무 빠져 있거나 이게 지금 너무 막잘 되고 있거나 막 너무 신이 나거나 할 때, 밥 먹는 게별 재미가 없어요. 밥 먹는 게 크게 집착 안 해요. 그럴 때 빨리 밥 데우고 와야지 싶어서 일에 막 집착하다가 빨리 밥 데우고 와야지 하고 식당에 갔는데, 짜장 짬뽕, 나는 짜장을 먹고 싶었는데 짜장 주세요 했는데, 아, 오늘은 재료가 떨어져 짬뽕밖에 없어요. 그럼 막 스트레스 받아 막 미치겠나요? 아, 그러면 뭐 짬뽕이라도 그냥 빨리 주세요. 왜? 여긴 집착하는 게 없으니까, 내가 집착하지 않으니까 그냥 있는 거 주세요 해서 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낸단 말이에요. 짜장, 짬뽕, 어디도 집착하지 않으면 뭐 아무거나 되는 거 주세요 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은 내요. 짜장 주세요 하고 마음은 내는데,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쿨하게 짬뽕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고 살줄 알잖아요, 우리가. 그죠?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갑자기 오늘은 내가 짜장이 땡겨 하고, 짜장 안 먹으면 난 절대 안될것 같은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데, 그 집에 갔는데 짜장이 안 된다 이러면 막 짜증이 나거나 딴 집을 찾아가거나 할 수도 있겠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하나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게 실제화 돼가지고 내가 거기에 묶이게 돼요. 사로잡히게 되고 오염되게 되고 괴로움이, 그걸로 인해 괴로움이 생겨나게 돼요. 일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본래 일 없는 부처가 일에 매이게 되고 묶이게 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풀려나면 그게 또 부처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상을 바꿔가면서 집착하는 놀이를 하니까, 그 끊임없이 집착했다가 놔버리는 그 패턴을, 그거의 당처가 뭔지, 본질이 뭔지를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너가 대상을 바꿔가면서 하는 그 모든 집착이, 그 모든 대상들이 진짜 취하거나 버릴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냥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거 아니냐? 전부 다. 전부 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허망한 거 아니냐? 라는 사실에 눈뜨게 하는 걸 통해서, 취하고 버리고는 그대로 해요, 깨달아도. 그러나 취하고 버림에 물들지 않는단 말이죠. 자유로워진단 말이죠, 그때부터는. 이처럼 본래 부처예요. 본래 부처 행을 하고 있고 부처를 쓰고 있고 누구나 부처 아닌 바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아, 이럴 리가 없어, 이렇게 하찮은 게 부처일 리가 없어, 이게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면 좀 절망감이 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딱 체험의 순간엔 막 그냥 막 기쁘겠지만, 그쓱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이렇게 이 밋밋하고 이렇게 심심한 게 내가 안 깨달았나? 거의 뭐 백이면 백.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도 견성한 사람은 많았을 거예요.
출제가 할것 없이 누구나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견성이라고 생각 못 해요, 절대. 그 이후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왠지 아세요? 견성의 체험은 왔다가 가거든요, 그 체험, 반드시. 왔다가 가고 나면 옛날하고 똑같아지거든요. 그런데 이 법은 너무 흔한 거고, 너무 당연한 거라서 뭔가 이게 법이라고 생각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귀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간직하고 소를 키우지 않는 이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게 뭐 하찮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업습의 힘이 크잖아요. 그리고 업습이 다시 와가지고 나를 괴롭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업습이 나를 괴롭히니까 어쩔 수 없이 업습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을 깨닫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 공부가 진짜 공부인 것이지.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듣다 보면 이게 문득 자각이 돼요. 아, 이거구나.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짠가? 이 아무것도 아닌 이거란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어서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믿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옛날에 또그 체험했던 그 강렬했던 순간을 그리워하고 떠올리고 그걸 또 체험해보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또 어긋나면서 또 시간을 오래 허비한단 말이죠. 그러나 또 그러니 요즘엔 이 법문이 직진심에 법문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이 법문을 계속 들으면 내가 긴가민가 하다가도 자꾸 선명해지게 자꾸 가리켜 보이니까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게 진짜구나 하고 안목이 갖춰지면서 이제 이 법의 힘이 그때 가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거 뭐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데 이 법의 힘이 더 강력해지는 게 아니라 전부구나. 삶의 전부구나라는 게 깨달아진단 말이죠.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